안녕하세요. 저는 1미터 마술의 마술사를 맡고 그 메인 마술사를 맡고 있는 마술사 문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1미터 마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술사가 이렇게 공연을 시작하면은 뭐 이렇게 떠오르는 마술 도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카드 얘기하실 줄 알고 딱 카드 주고. 비둘기. 비둘기요. 토끼. 어차피 원래 딴 거 얘기하셔도 카드.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카드 한 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마술사가 이렇게 카드를 꺼내잖아요. 그럼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마술사 카드 꺼내가지고 카드 골라주세요 한 다음에 카드 뽑아가지고 이거 외워주세요 한 다음에 안에다 집어넣고 섞어가지고 이거 맞죠? 하고 보여주는 그런 식상한 마술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마술은 그 식상한 마술입니다. 네, 자 여기 지금 카드 한번 있고요. 이제 이 카드 한 번으로 한번 마술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연 시작되면은 여러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공연이 재밌어질 수 있고 재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반응도 테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여러분께서 오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연습 삼아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오! 조금 더 어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한 손으로도 합니다. 좋아! 오! 조금 더 이렇게 스프링이랑 왔는데요. 오! 오! 네, 영화 속에서 많이 보였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마술사로 데뷔를 한지 지금 마술을 시작한 걸로 하면은 24년이 됐습니다. 예, 24년에다 프로로 데뷔한 건 16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그동안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사실 많으시구나. 네. 네. 아파요. 네. 아, 아기 때부터 하신 줄 알았어요. 네, 10살 때 마술을 시작했습니다. 네, 10살 때 마술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카드 마술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뒤로도 할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연습을 많이 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안 보여. 아, 뭐야? 뒤돌아서 안 보여. 네. 네, 자 여기 카드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한 번 한번 마술을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카드를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저희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만지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평소 때 공연 무대 위에서는 그런 공연이 이제 일방적으로 저희가 하는 말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공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함께 대화를 하는 공연이잖아.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고 하는 게 공연이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화세련이요. 아, 세련. 너 좋네. 어, 반갑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되게 세련되네요. 어쨌든, 네, 선생님, 여기 카드의 이상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다른 분들께서도 한번 카드 직접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드의 이상인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들고 계시니까. 네, 일단 맞아보시고. 와, 좋은 카드. 네, 좋은 카드. 네. 아, 네. 여태까지 오신 손님 중에 질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합니다. 명품 카드는 뭐. 네, 이 카드는 보시다시피 아무 이상 없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로 한번 맛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자, 이제 여기 카드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줄 한 분의 관계분이 필요한데요. 네. 안 돼요? 왜요? 이제, 그러면, 선생님께서 또, 저희 소통하는 공연입니다. 선생님? 네, 아니, 마음을 열고. 한가하신 분이 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찍고. 여기서 한가한 분이 없어요. 네, 관광공사. 네. 먼저 선생님께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 지금 카드 한 번 있고요. 네. 이 카드 한 번, 이렇게 카드를 지나갈 테니까 원하는 곳에서 스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멈춰있는 부분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뭔가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느낌이. 그때 스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중간에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톱. 네, 자 지금 왼쪽에 멈췄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카드가 선생님 카드입니다. 자 그대로 카드 받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카드를 다른 분들께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카드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확인하셨나요? 다 보셨죠? 네네네. 자 이제 그 카드 저한테 주시겠어요? 안 보이는 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보이는 면 맞나요? 네.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요. 네네. 네, 저는 카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카드를 맞추는 놀라운 성신형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보지 않고 카드의 정보를 알아맞히고 맞.
왜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의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빛에다 대면 카드가 빛이 보이는 거 아니야? 혹은 뒷면에 표시가 돼서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확인하실 수 있게 이 카드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앞면과 뒷면이 아무 상관 없어. 8 하트 맞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카드 8 하트를 골랐는데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의심들 중에 하나 한 가지 있습니다. 이 8 하트를 골랐는데 똑같은 카드가 여러 장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사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사인을 해주시고요. 앞면에다. 네네네, 앞면에다. 네, 사인을 다들 보실 수 있게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죠. 기름이. 네,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는 카드. 자, 이제 사인이 되어 있는 카드는 유일하게 선생님 카드 한 장 뿐입니다. 자, 이제 이 카드로 한번 맛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사이에다 집어넣고 카드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일단 간단하게 섞어주고요. 근데 마술사가 이렇게 카드를 섞잖아요? 그럼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의심이 피어나는 거죠. 아, 이 마술사 카드 섞는다고 하고는 카드를 위나 아래다 보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래쪽에 뽑은 카드가 있는지. 8 다이아몬드죠? 하트가 아니죠? 자, 그러면 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없어요. 혹시나 모르겠네. 다음 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없어요.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카드, 이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그 8 하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하잖아요? 그러면 카드가 저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한테 이 소리가 들려요. 여기서 해주세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착한 사람한테 이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세요? 들리세요? 들려요? 미쳤어. 자, 이 소리. 지금, 카드가 저한테 미칠 얘기해 주세요. 자, 한번 카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쯤에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 둘, 셋. 카드를 찾았습니다. 박수 안 치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안 치면 이거 끝까지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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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잘 쳐주시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예, 네, 아, 늦게 치시면. 예. 네. 자, 그래서 8 하트 지금 이 카드 지금 찾아내는데요. 조금 더 어려운 과정으로 한번 카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 하트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 한 번 이 중간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중간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중간에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카드를 그대로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술사는 이 카드를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지금 카드를 찾았습니다. 아, 근데 또 마술사가 손 빠르게 뭔가 수수수수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빰빰빰빰 올라왔습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8 하트가 올라오는 마술 보여드렸는데 원래 이제 저희 마술의 묘미, 마술은 항상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마술 보시고 나면 궁금해하시죠. 그렇죠. 마술의 방법을 항상 누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관객분들께만 이 마술의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마술의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마술의 원리부터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술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한쪽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보통 이렇게 사기꾼들 뭐 이런 기술도 보셨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우리 이런 장난을 하잖아요. 저기 봐 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이런 거요. 네, 그런 것처럼 한쪽에 사람들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이 8 하트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카드를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카드를 띄어내면서 처음에 한 뭉치로 가지고 있다가 카드를 띄어내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카드 뭉치를 들어올리면서 제가 그쪽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여기 보세요 굳이 안 하더라도 여기서 카드를 그냥 이렇게 들어올리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눈이 여기로 따라가고 자연스럽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이 카드 뭉치를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몰래 카드를 뽑으셨어요. 뽑으셨다고? 지금 몇몇 분들은 뭔 소리 이런 얘기 생각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카드를 뽑으리잖아요. 이건 그러면 종이 카드라서 이렇게 접힌 채로 표시가 나요.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쳐, 약간 떠서. 그래서 이 카드가 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이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에다 카드 뭉치를 덮어주게 되면 이 표시가 사라진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카드가 위로 올라왔느냐? 이제부터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이 카드는 초고성능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카드를 사시면 언제든지 카드가 올라오는 맛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한 카드씩 한 카드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를 확인했을 때 여러분께서 큰 박수 쳐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카드 골라주셨는데 이게 이제 또 사인이 되어 있는 카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또 못 써요. 이걸 또 못 쓰니까 이 카드는 선생님께 선물로 이 카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하트. 아마 마지막쯤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아, 이렇게 사라질 때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는 카드를 여분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자, 여기 박스가 보이시나요? 여기 투명 박스가 있는데요. 이 투명 박스에는 적혀있는 카드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적혀있는 카드 한 장을 빼보면은 이거 이제 이머전시 유스온이라고 써있는데 급할 때만 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카드 여러분은 지금 이 적혀있는 카드는 아까 선생님이 불러주셨어요.